그 시력이 봐야 돼. 시력에 무슨 문제였는지 한번 봐야 돼. 건조실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원인이 뭘까? 냉방 장치와 연결된 실외기부터 살펴보는데. 뭐라고 보였어요? 수분 많이 먹어서 완전 얼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얼음 있는 얼음 해동시켜야 돼요. 실외기와 연결된 건조실 냉풍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. 얼마나 걸릴 것 같아? 한 시간 이상. 연락해서 좀 내줄 거라고 해야 돼. 좀. 진짜? 그 완전 얼어버려가지고 그 습기도 생기고 하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야 우리 다 쓸 수. 오늘 웬일로 빠르게 간다고 했어. 엄마랑 드라이브 갔다 오자. 맥이 빠질 텐데 때도 안 쓴다. 오늘 공장에 들리지 않았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. 완전 얼어버렸어. 실내 습도가 너무 높은 탓에 수분 증발이 안 돼 냉풍기가 작동하지 않았다. 대상 기능으로 켜고 그다음에 얘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완전히 녹아야 그다음에 다시 켤 수 있어요. 네, 일단은 제가 뭐 할 수 있냐면 바닥은 일단은 닦아야 돼. 바닥 습기 있으니까 그거 빨리 닦고 그다음에 문은 다 열어야 돼. 문은 다 열고 습기 나갈 수 있게. 냉방이 안 되는데 습도까지 높게 유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. 습기를 없애는 게 급선무. 이거 혹시 균 들어갈까 봐. 저기 들어가서 닦으면 뭐야 이미 썼던 거 쓰면 안 되니까. 아기를 돌보듯 조심스러운 게 먹거리를 다루는 일. 행여 잘못될까 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. 다행히 몇 개만 빼곤 제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. 든든한 이웃 기주 씨.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한다. 네, 새벽에 너무 올라와서 얼어버리는 거. 우리 냉각기. 냉각기가? 냉각기. 그러면 면적에 비해서 규모가 작, 그 기계가 작은 거야. 여세가. 기분이 좋아 오늘 아주 그냥. 안녕하세요. 앉아봐. 앉아봐. 안녕하세요. 누군지 알죠? 네. 기주라 기주. 기주. 진짜 할 말이 있어요? 진짜 할 말? 예를 들면. 해봐. 사과 같은 거? 내가 이때 사과를 왜 해? 내가 오늘 안 왔으면 여러분 내가 안 와, 오늘 그냥 가고 확인 안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 피해 받는지 알아? 근데 그렇게 왜 내가 사과할 일이야? 근데 이유 있어요. 예를 들면 오늘 안 왔으면 우리는 큰 문제 생겼어.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해야 돼요. 꼭 해야 하는 거야.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요, 어때? 뭐라고 안 했다고.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.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. 이제 아시겠죠?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. 맞는 거야. 아니 내가 한국말 못했어 그래. 아니 갑자기 한국말을 못해? 어, 여기가 원래 꿀 공장이긴 하잖아. 그지? 네. 막 꿀이 떨어지는데 뭐? 아 그래요? 네. 막 방금 막 꿀 떨어진 소리 들었어. 형 저 부탁 있어요. 뭔데? 우리는 이제 가서 안동 가야 되는데 가끔씩 와서 보면 안 돼? 그 완전 얼어버려가지고. 아 기계? 걱정 말고 가. 덕분에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됐다. 가자 가자 가자. 다녀올게. 갈게요. 감사합니다. 본의 아니게 여행길이 출발부터 요란해졌다. 설마 했던 일이 진짜 오늘 생길 줄이야. 늘 문제가 없었길래 진짜 그거 잠깐 안 본다고 문제가 생기겠냐. 옆에 사람들이 저보다 저 때문에 좀 힘들겠네요. 왜요?
영어 되게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도움은 많이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언어 같은 일이 있으면 또 가족은 가서 놀고 싶은데 제가 일이 너무 크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.